저번에 끝까지 다 깼었죠? 오늘은 미니게임이랑 퍼즐 이쪽을 할게요. 미니게임 변보털이 잠깐만 퍼즐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 먼저 가자. 이렇게 해놓고. 아! 잘못 씹었다. 라스트 퍼즐 뚫어서 라스트 스탠드 엔딩이요? 아, 라스트 스탠드? 라스트 스탠드가 퍼즐 쪽이에요? 아, 여긴가? 하고, 여기, 하나 여기 지를 심어주고. 여기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아, 라스트 스탠드 미니게임 쪽이요? 그럼 미니게임 한번 뚫어봅시다. 해서 존버타리. 얘가 초반에 쉬운데 요게 자꾸 콩발사하죠? 귀찮게 하면은 요거랑 이거 그냥 이것만 있어도 되긴 한데 대충 해뭐 어차피 이거 제가 4슬롯으로도 했었는데, 슬롯 8개면은 뭘, 차고 넘치죠? 라스트 스탠드 계속 도전인데 한 번도 클리어 못해서. 아. 어디서 신기한 이 콩에 우리 해바라기 맞고 해바라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친구의 배치가 좀 짜증나. 아, 왜 하필 이쪽이야? 이거는 가시로 도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짜증나는 게, 봐봐, 해바라기 여기 사라졌죠? 이제 앞을 막아줘야 돼. 식물과 좀비 먹고. 안 됐다, 이걸로 잡자. 아, 야, 망어. 아, 씨. 자꾸 해바라기 사라져. 올라 깔아야겠어요? 이건 아무래도. 오케이. 미니게임
여기도 설치해주고. 여기 임 있잖아. 이걸로 빨아먹으면 되죠. 이거 설치 될라나? 이걸로 막히죠? 그럼 여기 하고, 요거 해주고, 여기도 하고. 가시는 어떻게, 모자부터 때리는 게 아니고, 팔부터 떨어져요. 그냥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저거는. 좀비가 쏘는 콩의 플레이는 안 맞나요? 네. 쟤네들은 들어가서 내 머리를 뜯어 먹어야지만 제가 죽어요. 그거는 다행이지. 얘도 먹고. 이 정도면 그냥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다 죽죠? 식물대 좀비 2에서는 뿌리 쪽에서 콩이 올라오는 모션이 있는데, 아 그런 거 2는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오케이. 머리에서 다이아가 뽑히네. 좋았어.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쪽은 다 촌포로 바꿀게요. 네, 2는, 제가 조금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조금 해봤는데, 과금이 너무 심해요. 과금 유도가. 그래야지 못 해먹겠더라고요, 2는. 제가 듣기로는 이는 과금해도 못 깨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 뭐야 막 콩을 햇빛을 주면은 식물들이 스킬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못 깨는 구간도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힘들죠. 귀농왕님 안녕하세요. 근데 과금 안 하고 깰 수도 있어요? 과금 안 하면, 아, 과금 해도 깨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게 되나? 저 그거 하나 핸드폰 던지. 세상에 대칭이 맞아. 대칭이 많다고요? 아스카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대칭 안 맞죠? 여러분이 대칭을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비대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운데 호두도 없네. 아이 무슨 대칭병이야. 알았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칭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아씨, 왜 이렇게 웃겨. 아니, 이거 뚝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끝나요 이미. 마음이 안 돼. 아, 보드에 파손장까지 내가 계산해. 와, 진짜, 대증병 극혐 아니냐,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얼럭블링 가자. 얘네들 요거 안 오는 것도 대칭병이라고 막 극혐하는 거 아니죠? 총포가 좀비복에 비대칭을 보네. 그것이 애들. 저 이브금 좋아해요. 응. 이브금이랑 그 좀비 퍼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금 두 개 좋아해. 이렇게랑 그렇게. 호드는 순무만큼 강한 세계 최고의 친구죠. 순무 엄청 세요. 한 10m 머리 위로 던졌다가 머리를 헤딩해봐요. 머리에서 파지직 소리 날걸? 파지직이 뭐야? 파삭 소리 나겠다. 파삭. 근데 월러볼링은 다 좋은데 좀 답답해. 애들 웨이브가 너무 느리게 나가니까. 무요 그냥 무. 응. 따라란딴딴따라란딴딴 따라라라. 아냐냐냐, 벌써 폭탄 저걸 쓸 필요는 없죠? 이거 아래쪽으로 흘려줘야 되는데? 오케이 좋았어. 아, 순무 식좀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뭐지? 스토나스였나? 거기 있는 무기예요, 그냥. 식물 중에 순무 2에는 있으려나? 1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야! 세 개 다 흘러나간 거 싫어하냐? 야, 어떻게 하나를 안 맞네? 아, 식좀 2에는 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먹었다. 다 빠져. 네, 이거는 여기서 터지면 터진 곳에 3 곱하기 3을 지워서 나중에 써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아마 볼링 2가 있을 텐데 거기서는 더 큰 것도 있어요. 예스. 식좀할 때 저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거 폭탄 한번 써줘야 되나? 폭탄 너무 많아도. 아 마지막. 저분도 좀. 저분도 좀. 좀. 저 검사해봐야 되는데? 저거 좀. 저분 변태끼가 좀. 아 죄송합니다. 야, 폭탄 너무 많잖아, 이거! 아이씨, 터트려!
아니 내가 왜? 딴딴딴딴딴딴딴딴 오케이. 아 이분들 나 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해바라기 수정탑 과충렬이 뭐지? 변태어 아니 저기요 아 좀 아무리 그래도 조금 돌려 순화해서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대놓고 변태어 아니라고 하잖아 대놓고 변태어 아니라고 하잖아 어? 과충점이 뭐냐면 공격 못한 애가 저보다 잘 싸워지는 거? 이게 뭐지? 식존 2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여기다가 넣어주면 싹 터지고. 오케이. 예, 잔디 깎이가 다 맞긴 해줄 거예요. 아 히오스면 전 아예 몰라. 아니 갑자기 근데 히오스 얘기가 왜 나와? 이게 레스토랑스 아니 식주파한테 레스토랑스가 와가지고 야 야 이거 야 미쳤네? 오케이 진짜 회피율 애들 장난 없다 진짜 야 이거 슬슬 위험한데? 저기요? 아이 빨리 몰랐는데다! 식점투 별사과? 별사과가 뭐지? 별사과가 뭐예요? 아! 야! 왜 하필 남은 게 철통 아, 스타우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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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뿅. 네, 그건 스타우르트라고 알아요. 네, 한글로 몰라. 한글로 몰라.